스가는 최근 국회 연설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뭐 어느 쪽으로 중요한지를 밝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것은 오히려 한국에 대한 더욱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는데요. 산케이가 보도하듯 아베는 지난 1월 정기 국회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원래 기본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FNN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은 아베가 사용해온 한국에 대한 표현 기준에서 보면 긍정적 의미의 순위에서 3위라는 것입니다. 1위는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2위는 이익을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이웃, 3위는 매우 중요한 이웃, 4위는 중요한 이웃이라는 것이 기사의 설명인데요. 단어 하나하나 문장의 의미를 세밀하게 따지고 분석하는 일본 사상을 생각해보면 이는 스가가 한국에 대한 표현을 격화시킨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죠. 즉 아베보다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스가가 이러는 것은 그의 사정이 녹록치 않기에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습니다. 니칸 겐다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니케이와 TV도쿄가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11%라는 대폭락을 당했고, 이는 역대 세 번째 낙폭이라는데요. 이런 결과를 토대로 기사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스가니까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퇴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가가 얼마나 외교 현안과 지지율에 맞물려 조바심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가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 행동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맹비난이 일본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 사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십니까? 이 사진을 두고 일본의 마그마그 뉴스는 전 세계가 실소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전 세계가 비웃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디지털 혁신을 하겠다는 정부의 총리가 이어폰을 착용하는 방법도 모른다는 일본 입장에서는 웃지 못할 대참사라는 것입니다. 기사는 스가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는데 두 나라 모두 큰 현안이 없기에 무난했지만 현재 일본의 인터넷상에서는 스가가 중요한 장면에서 큰 실패를 했다며 화제가 되고 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스가는 인도네시아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이어폰 착용을 할 줄 몰라서 이어폰 코드를 입에 가져가 마치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아, 현재 트위터에 올라온 이 사진을 본 일본의 네티즌들은 스가 참신하다, 매우 웃긴다, 장난하냐, 이어폰 끼는 방법도 몰라? 어라, 일본은 디지털화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라는 반응을 보이며 스가를 비웃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반응은 일본뿐이 아니라는 기사는 해외에서도 이건 새로운 스타일이다, 새로운 이어폰 착용법이다 라면서 비웃고 있는데 일본은 이에 대해 그저 웃지만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이죠. 71살의 수상이 이어폰 끼는 법을 모를 수도 있지만 누군가 옆에서 그것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귀뜸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은 뒤집어 말해 아무도 스가에게 주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즉 스가 주위에는 이미 예스맨들밖에 없고 누구도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라면서 이미 스가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버린 것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도 스가가 영 탐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기사는 스가에 대해 종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스가가 관저에서 돌연 기자들을 상대로 그룹 인터뷰를 하겠다고 통지를 보내 일본의 대형 언론 19개사와 10여 곳의 잡지사가 참석했지만 실제로 인터뷰를 한 것은 요미우리, 니케이, 홋카이도 신문뿐이었으며 해당되지 않는 다른 기자들은 진행되는 인터뷰 음성만 별실에서 들었을 뿐이고 그 이유는 예상되는 문답이 아니면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기사는 즉흥적인 답변을 하면 틀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자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한 걱정스런 마음을 토로하기까지 했다는 것인데요. 그는 스가 총리가 이렇게 질의 대응을 할 줄 몰랐다, 종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래서야 국회에서 넘어갈 수 있겠나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스가의 이런 행동에 누군가가 떠오른다는 것인데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자들을 만날 때면 수첩이 꼭 필요했던 누군가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상황이죠. 기사로 돌아가 스가는 1등의 그릇이 아니라며 스가 정권의 명운을 좌우하는 것은 스가의 답변 능력에 달려있으며 제대로 설명을 다 하고 여당도 납득하면 지지율도 안정되겠지만 반대의 경우 국회 예산도 못하게 될 것이라
의원이라는 자민당의 베테랑 중의원의 말을 전하는 기사는 스가의 자질과 인사권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가는 넘버2의 남자일 뿐 톱의 그릇이 아니라며 넘버2로 있었을 때는 우수한 인물이었지만 그것은 아베가 있었기 때문이며 아베의 역할을 스가가 완수할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는 자민당 의원은 스가에 대한 평가를 아주 박하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사의 말미에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혐한 최선봉에 서 있는 아소다로 부총리가 스가를 사임시키고 새 얼굴을 세워 총리 선거에 임할 수 있으며 아소가 호소다파, 기시다파 등의 당내 세력들과 손잡고 새로운 총재 후보를 내세울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즉 스가는 사임당하는 단명 정권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기사에서는 디지털 청부터 시작하여 실물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스가이지만 그 정책들의 비전과 이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도대체 어떤 일본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스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스가의 국회에서의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 개별 정책을 중시하는 실무자다움이 두드러진 반면 어떤 국가가 되겠다는 비전과 이념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또다시 눈 내리는 아키타의 농가에서 태어나 지연 혈연이 없는 요코하마에서 시작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부분만 강조했다는 것인데요. 반면 현재 일본판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학술회의 임명 거부 문제와 자신의 저서에서 언급한 공문서 삭제 문제에 대해서도 일절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도 건강한 한일 관계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강한 자세를 보였는데 한국은 중국과 함께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이런 발언들로 어떤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전의 아베 정권에 비하면 아주 놀라운 것이죠. 악착같이 언론 통제를 하고 있음에도 스가에 대한 비난, 정책에 대한 비난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심지어 자신을 보호해 주어야 할 자민당 내에서도 비난이 들끓고 있으며 우익 언론들마저 방패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스가가 자신의 내각을 지켜내기가 매우 힘들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런 그에게 한국에 대한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 자세를 펼쳐야 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스가가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불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참석해서 당당히 대화하라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설은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출석을 전제로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출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가의 입장에서는 방안을 하였는데 곧바로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국내에서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만나 합의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스가의 자기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비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일전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이 한중일 정상회담의 출석 조건이 된다는 인식을 모여 실제 한중일 정상회담의 실현까지 3년 반 이상의 시간이 걸린 적이 있으며 이때 관방장관이었던 스가는 정례 브리핑에서 정상들 간의 만남에서 전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한 바 있다는 것인데요. 즉 정상회담에 있어 전제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고 말한 바로 그자가 현재 전제 조건을 붙여 한국에 방문하지 않겠다 주장하는 우스운 꼴인 셈이죠. 결국 좀 국제적인 기준에서 정상적인 수준의 일본 총리가 나와야 우리도 뭔가 말을 좀 섞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바이스톰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